귀엽던 마크1님 목소리 역시 저때가 더 좋다고요? 귀엽던 마크1이 망나니 같은 마크2? 전 마크1만 좋다고 뭔 소리야? 아리 유튜브 구독, 좋아요. 유하 유하 안녕하세요. 인간 세계를 배우는 중인 유튜버 아리입니다. 아리가 한번 아리 월드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고! 3식 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많이 많이 놀고 싶은 아리멍멍 vs 투자랄 아리멍멍. 아쿠이들하고 많이 많이 놀고 싶은데 이렇게 긴 애견글이나 나오고 놀아주기 싫은 거야. 아 이거 애교잖아. 아, 못 들어주겠어! 못 듣겠어! 못 듣겠어요! 클립, 애교 클립 모음집하게 채널 하나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아리 애교 클립, 그거 채널 들어가가지고 오늘은 이 클립을 수출해봐야겠군 하면서 고를 거잖아요. 그 검은 속내를 아리가 모를 줄... 투자랄이 확실히 전문가 같으니까 투자랄 하겠습니다. 절대 애교가 싫은 게 아니라 아리의 모습이 너무 전문가 같네요. 연애 시뮬레이션 여주인공 아리멍멍 vs 직원을 부르는 아리멍멍? 아 근데 이거 듣기 싫은데 아리가 이거... 아리 이거 아리 영상 중에 못 보는 영상 중에 하나야 이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니 아리가 유튜브에서 못 보는 영상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자기소개 영상이고 하나가 이거예요. 때라고? 싫은데요? 싫은데? 저 그거 말하는 거지. 싫은데? 싫은데? 이거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너무 사적이 길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1번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이 있는 아리멍멍 대 좌우 팔 콤펀치 아리멍멍 한번 볼게요. 뭐지? 너가 좋아하는 걸 같이 해볼래? 아 이거 혼자 섹시하는 게 웃기니까 좌우 팔 콤펀치 아리멍멍으로 할게요. 어떻게 매치가 이렇게 잡히지? 대놓고 틀 대 은근 틀 한번 볼게요. 틀의 대결이네요. 버스 안에서 알아? 그다음 은근 틀 아리멍멍 한번 볼게요. 근데 그거 알아요? 그 뭐야? 아침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네요. 지렁이 세 마리가 기어가네요. 아이고 무서워. 해골 바가지. 이게 왜 틀인지 아리는 모르겠어. 이게 왜 틀이야? 이거는 너무 대놓고 틀이니까 이건 좀 창피하니까 은근 틀을 고를게. 은근 틀은 약간 귀여워. 불행한 아리멍멍 대 오토키스 아리멍멍 한번 볼게요. 네, 귀엽네요. 귀엽네. 오늘 정말 행복하다고? 아린 정말 불행한 날이야. 아리는 오늘이 제일 불행해. 아 둘 다 싫은데 꼭 골라야 됩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1번 고르라고 하니까 1번을 고를게요. 이거 어떻게 쓴 고르기 싫어. 아 진짜 틀기 싫다. 일단 한번 볼게요. 쭈꾸림빵 쭈꾸림빵 내 하얗고 달달한 쭈꾸림빵. 아 소름 끼쳐. 어떻게 했어. 그만. 자 2번 한번 들어볼게요. 장사 거부가 귀엽네요. 자칭 여고생 아리멍멍 대 사람 말 못하는 아리멍멍? 아리는 그냥 귀엽고 깜찍한 여고생이라고요. 네 귀여운데? 아리 방금 전에 말 안 하면은 다음으로 넘어간다. 유발된다. 여고생도 귀엽긴 하지만은 사람 말 못하는 아리멍멍 이 제스처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걸 고르도록 할게요. 사람 말 못하는 아리멍멍. 유괴범 아리멍멍 대 인간팽이 아리멍멍. 유괴범은 또 뭐야? 당신 아이는 내가 데리고 있다.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어디서든 입금해라. 이 그냥 채팅 읽은 거잖아. 이거는 그냥 올라와 있는 채팅을 읽은 거잖아. 무슨 유괴범이야. 어이가 없네. 팽이 돌아가는 거면 이렇게 하면 되지. 인간팽이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팽이가 훨씬 낫네요. 첫 방송 마무리 아리멍멍
그다음에 코난과 김전일의 친구 아리몽몽 뭐지? 저 때만 해도 조용조용하고 청순했다고? 짜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나긋나긋해 쟤? 아니 뭔 지금은 땡이야. 돌리는 건 제가 돌려요. 아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저때 폭력 안 했어. 제로님이 혼자 막 살려달라고 한 거야. 아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조금 가가지고 마우스 선만 뽑으려고 한 거지. 제로님을 죽이려고 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나긋나긋한 이때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에 아리는 1번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소리를 따라 입은 아리멍멍, 그 다음에 아리버했다고 아리멍멍, 귀엽던 마크윌님 목소리 역시 저 때가 더 좋다고요? 아니 왜 마크원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지금도 좋아해달란 말이야! 귀엽던 마크원이 막나니 같은 마크2? 참네 어이가 없네. 고양이 소리를 내봐 같이 면면면면면 내게 애교 부리며 IQ 면면면면면. 여러분들이 마크1을 더 좋아해주니까 이거 아리버했다고 아리멍멍으로 갈게요. 이거 노예 선언하는 아리멍멍 vs 트림쟁이 아리멍멍? 트림쟁이 트름 한 적이 없는데 뭔 트림쟁이야? 제로님 저는 제로님의 노예입니다. 앞으로도 저를 마구마구 부려먹어주세요. 포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꺼꺼. 아 꺼꺼. 아리는 제로님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트림쟁이 아리멍멍 트림쟁이 아니지만. 자 그다음 고성방과 아리멍멍 대 LMT 랩 마지텐시 아리멍멍. 아 저 끝! 이게 마음에 들어. 램짱 후쿡 램짱 아이시테르요. 너무 변태같은데? 고성방과 아리멍멍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방과 이 마지막에 끝! 이게 너무 좋아서. 아리 아리보베타우를 고를게. 이때가 그나마 순진했었으니까 이 아리보베타우 시절을 고를게요. 그 다음 아저씨가 취향인 아리멍멍 대 좌우 팔콘펀치 아리멍멍. 뭐가 더 나을까요? 아리는 세상에서 박전이라고? 젤로 좋아. 너가 좋아하는 걸 같이 해볼래? 근데 이것도 귀여운데? 웃기잖아 너무. 작전이야. 오케이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좀 마크원만 좋다고 뭔 소리야. 어떻게 저렇게 재미없는 말투를 썼을까. 너무 재미없는데? 방송 보느라 고생했어요. 안녕. 이러고 있잖아. 너무 오글거려. 다쿠라고? 이번 진짜 여신이라고? 야 똑같아! 똑같구만! 방송 보느라 고생했어요. 안녕. 똑같잖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마크 원을 그리워하는 이혼의 3,000원 감사합니다.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 지금 내 마음이 타고 있잖아. 아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이거 후자 고를 거죠? 후자 고를게요. 허허. 여기까지 와버렸구만. 특수 전문가 같잖아요. 가운데 눌러서 되는 걸로? 가운데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람 말 못하는 아리멍멍으로 할게요. 그다음 해명하는 아리멍멍 대 아저씨가 취향인 아리멍멍. 이거는 조금 순수한 모습이고 이거는 자본에 짓눌려서 어쩔 수 없이 아저씨가 취향이라고 말하는 아리멍멍이죠? 아리가 스스로 말했다니 이거 15자 애교 그거 해가지고 그거 걸려서 이렇게 말한 거잖아. 뭐 이것도 나쁘지 않네. 아리는 후자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조금 은근틀 너무 좋은데?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아 은근틀 너무 좋은데? 어디 비가 오네요. 아이고 무서워 해골바가지. 그래도 닭전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잖아. 이게 뭐야 이거. 일단은 그러면 첫 방송 마무리 이거 고를게요. 뭘 되돌아갈 수 없어. 아리는 마음만 먹으면 되돌아갈 수 있어. 근데 그러면은 방송이 재미가 없어지니까 타락할 창처럼 아리도 타락한 스트리머
네이버가 된 거지. 타락 버추얼이 돼버린 거지.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아리가 이렇게 타락 버추얼이 돼버린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다음 주 월요일 재미없어도 되니까 첫 방송처럼 어때요? 그러면은 완전 개쌈 노선될걸? 아리 낭만이지만 찐목인 마크2 vs 마크1. 오케이, 2번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2번을 고를게요. 이거는 뭐 여러분도 후자 고를 거죠? 후자 후자. 오케이, 자 결승전 첫 방송 마무리 대 아저씨가 취향인 아리몽몽. 아저씨 대 마크1 뭐 고르지? 순수 vs 자본에 패배한 척하는 욕망덩어리. 뭔 소리야. 뭔 자본에 패배한 척하는 욕망덩어리래. 자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여러분은 첫방 때부터 보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뭘 골라야 됩니까? 자본에 찌든 2번? 2번은 돈만 주면 다시 볼 수 있는데 1번은 돈 줘도 못 본다고. 아니야, 돈 주면 하지. 돈 주면은 1번 하죠. 돈 주면... 아니 근데 진짜로 할 수 있다니까. 아리잖아. 이것도 아리고 나도 아린데 왜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이란 거죠? 첫 방송 마무리 아리멍멍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승은 첫 방송 마무리 아리멍멍이었습니다. 아리는 전혀 납득이 양가는 엔딩이었지만 아쿵이들은 만족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바 유바. 아리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눌러주면 물어버릴 거야.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